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현입니다. 오늘 보실 분은 참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해야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로 큰 인기를 누렸던 분이십니다. 네, 저는 이분의 노래로 리메이크가 된 곡들을 들으면서 이분을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요. 네. 정말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 신학교를 가셔서 되게 궁금했던 분이십니다. 네. 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뭐 마음의 분노가 좀 있고 예. 그리고 정신적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네네. 함께 하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그마의 보컬로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사랑의 빛 공동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아문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네, 오랜만인가요? 네. 이런 자리에 제가 나와본 지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한 10년 예, 예. 이상. 가끔 이렇게 하니까 예.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출연 요청했는데 늘 목사님이 거절하셨다고 하시던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네. 이제는 또 이렇게 이런 쪽의 삶을 네. 다른 삶을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좀 맞지 않는 예. 뭔가 불편한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국은 그래도 네. 가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많은 예전 팬들이 목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참 많았었을 것 같은데. 팬들이 있어요, 네. 아직도요? 아, 그럼요. 그때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미남 가수고 인기 엄청 많으셨어요. 지금도 미남이시죠. 네. 부모님도 한국 분이신 거죠, 목사님? 예. 이국적으로 생기신 거예요. 워낙에 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예. 좀 살이 좀 쪘었어요. 예. 그래서 중국 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중국말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아, 중국 분 같지 않으신데 독일계 아버지 독일계 어머니 아일랜드계 약간 이쪽이시네. 그 상황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소개 올릴 때 사랑의 빛 공동체로 소개했는데 예, 예. 보통 이게 사랑의 빛 그냥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계속 이름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원래 교회가 아니고 네. 공동체가 그러니까 어떤 그 필요로 하는 네네.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 한국에 오자마자 예. 제가 알만한 연예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 본인이 이러이러한 어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 한 세 가정 정도서 이렇게 우리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럼 그냥 가질 수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겠다. 네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랑 다르게 어떤 그런 타인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예. 서로 그 상황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가 됐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까지 돼서 예. 공동체 교회라는 말을 나중에 붙였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지금 몇 년째 섬기고 계세요? 사랑의 빛 공동체는 이제 11년이 됐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제가 2011년, 2012년, 뭐 한 11년 가량 됐고, 예.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이 막 되려고 그럽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늘 우리 조한 목사님 이름 앞에는 이 마그마라는 이름이 따라 붙잖아요. 네. 대학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80년이었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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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등학교 네. 때였던 것 같은데. 80년 네. 때 마그마라는 팀 밴드로 데뷔를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예, 성인 무대에 예, 대학가이 출신으로 예. 지은 씨는 네. 태어나기 전이라서 어떻게 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90년생이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신다고 네. 해서 그래서 좀 찾아보게 됐죠. 네. 목사님 과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 네네. 80년 MBC 대학가요제로 데뷔를 하셨고 네. 해야, 또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그 수록된 앨범 내 총 네. 9곡 중에서 그래요. 6곡이 대히트를 그럼요, 했다고 그럼요. 네. 또 100만 장 이상의 그럼요. 판매 기록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다고 그럼요. 네.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 당시 이제 청소년들 필수 어느 집에나 있는 앨범이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랬나요? 근데 당시에 그 사실 TV에서 그 네.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에 비해서는 방송에서 자주 뵐 수는 없었어요. 아, 제가 그 두 번의 어떤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그마로 네네네. 팀으로 해서 80년대부터 한 83년까지 활동을 그래요? 했고 예. 그다음에 각자 이제 군대 가고 헤어지고 뭐 이러면서 전후되면 몸이 좀 아팠어요. 예. 그래서 있다가
하여튼 뭐 모든 일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곡을 쓰면서 그럼 솔로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솔로 낸 앨범이 이 밤을 다시 한번 거기 해야를 다시 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두 번의 어떤 그런 이벤트가 되는 거죠. 네네. 80년도가 있고 87년도가 87년도.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87년도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가요토테 막 1위도 하고 하셨는데 네. 어린 시절 그러면 방송에 안 나오시고 그냥 주인공 없이 그냥 1위 수상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예. 그땐 제가 예. 특히 가요톱 땐 그 PD 담당이었던 그분을 만나면 예. 지금에도 제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근데 제가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공황장애라는 병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네. 말하기도 부끄럽고 쉬쉬쉬 숨기고 예. 저랑 제 매니저만 알고 예. 그냥 어디 이렇게 좀 뭐 기분 나빠서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나도 기분 나쁜 게 없는데 예. 너무 감사한데 예.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그 1등 하는 걸 보고 있었고 예. 그 다음 주부터 그냥 2위 3위를 막 내리더라고요 그냥 화가 나셨지 이제 왜냐면 그때 1위인데 방송에 안 나오는 분은 없었거든요 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예, 뭐 거예요 예. 조용필 씨 뭐 정영록 씨 다 누구나 다 1위를 한다는데 누가 안 나오겠어요 당시에 그렇죠 당연히 나가야지 예, 근데 그때 나왔으면은 뭐 그때 건강해서 예, 예. 지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건강해서 그렇게 나갔고 네. 성품도 지금의 성품을 가졌으면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때는 방송 펑크도 좀 내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서도 펑크 내고 예. 또 성품적으로도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 성경적으로 이렇게 회복된 성품이 아니었어요. 예. 분도 많았고 예. 어떤 성취욕도 강했지만 예. 그만큼 어떤 그런 속에서 끓는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예. 아마가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잘 될 수 있는 것도 예. 무너뜨리고 막 그 성품을 못 이겨서 제가 저한테 지는 격이죠. 결국 결과는 저한테 나쁘게 돌아오는 거죠. 네네.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 본인이 본인을 못 이겨서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예. 아, 당시에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길래?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공황장애에다가 아무래도 예.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네. 거기다 이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은 예. 확 성격이 살아나고 뭐 그런 업앤다운도 심하고 예. 내 나름대로 또 저는 굉장히 또 힘들었죠. 예. 당시에는 이제 공황장애라는 용어 자체도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죠? 하여튼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말하면은 예. 좀 이상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냥 정신적인 질환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당시 공황장애 하면 이제 숨이 좀 안 쉬어지고 뭐 그런 증상들이 있었나요? 그건 사람에 따라 이제 증상이 다 다른데. 예. 저는 이제 분노가 많아서 그랬는지 예. 이렇게 제가 이제 군대를 그 당시 보충역으로 갔어요. 예, 예. 저는 원래는 이제 그 현역이었는데 예. 그 병에 걸린 다음에 제가 10m를 못 걸어간 적이 있어요. 숨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숨이 10이라 그러면은 저는 1만 쉬는 거예요. 9가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한 술 먹고 나서도 그때 제가 50몇 킬로까지 빠졌어요. 한 20킬로가 빠지더라고. 예. 이제 보충역 가서도 이렇게 신문지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너무나.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지.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숨도 안 쉬어지고, 뭐 공황장애, 뭐 숨 답답증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젊은 시절을. 그러니까 할 거를 더 했죠. 술을 먹으면 괜찮아요. 잊어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술을 먹... 그러니까 결혼 초인데 예. 집사람이 술 먹고 들어온 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데 예. 거의 예. 7일 중에 6, 6번을 동그라미 쳤대요. 늘 만취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 아프니까 또 예. 마시고 또 마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술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예. 잊으려고 또 계속 먹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뭐 분이 좀 있으시고 화를 좀 다스리지 못하시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또 폭력성 같은 게 좀 드러나고 그렇죠. 나오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나요? 그 술 안 먹어도 네. 제가 이제 그 집안 자체가 엄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 예. 우리 아버님은 함경도에서 홀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학교에서 어떤 그런 걸로 많이 크게 좀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지 남자 형제가 많은데 네. 이제 아버지가 무서우면 주로 이제 큰아들이 많이 혼나죠. 그렇죠. 네.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럼 큰아들은 둘째나 셋째, 셋째는 이제 저를 이제 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막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이고.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 보면 무섭고 뭐 그냥 쉽게 오늘은 어느 정도 맞냐, 좀 덜 맞냐, 많이 맞냐, 아이고. 이제 뭐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너무 화가 나면 집이 요만한 강아지도 썼던 큰 개도 있었는데 네. 가서 발로 차고 개를 개가 개밖에 만만한 게 없으니까 네. 그런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성인이 돼서 반드시 그 뭐 anger, 그러니까 분노, 예, 분이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분이 어디서 왔는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분을 이제 술 먹고 아, 할 수도 있고 맨정신에도 누가 나를 막 화가 나게 하면 막 그냥 폭발하는 거죠. 예,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쉽게 제가 이렇게 폭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후에도 그 분노가 가시지 않으면 이게 또 자녀들에게 폭발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이제 폭발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뭐 심하게 폭발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예.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꼭 예.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꼭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 아버지를 용서해야 아버지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네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니까 그대로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아. 아버지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선 넘으면 바로 이거 해출이 갔다가 너 몇 대 맞을래? 10대? 30대? 딱 때리고 너 몇 대? 작은 애는 10대.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애들 붙잡고 애들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빌었죠.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랬다. 이제 너한테 너희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겠다. 뭐 이렇게 했죠. 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저는 아마 제가 일생 태어나서 가장 힘든 게 96년, 97년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썬데이 집사로 이제 동네 교회 그 개척 교회 그냥 다녔었는데 그 개척 교회 그 동네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가기 싫으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를 간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거기 주일날 예배를 뒤에서 이렇게 이제 뭐 술도 좀 덜 깰 때도 있었고 먼저 네. 나와 집에 오는데. 우리 구역장님이에요. 네. 어떤 권사님인데 저를 쫓아 나오시더니 네. 어이구 집사님 보니까 얼굴이 안 되겠다고 네. 큰일 나겠다고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큰일 내려고 그랬는데 그 구역장님 그러더라고요. 아우 안 되겠다고 해서 가서 성경 읽고 기도는 아직 안 되시더라도 네. 그럼 요한복음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내 손 꼭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이 이렇게 된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네, 세로로. 예, 세로로 한문으로 쓰여 있고 옛날 사가지고 예. 아니고 막 한번 다 찢어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중간에 또 교회 안 다닌다 뭐 이래가지고 예. 십자가도 깨버리고 성경책도 찢어서 다 이렇게 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때 성경책을 샀어요 제가. 예. 사니까 이제 새로 나온 성경책인데 97년도인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네. 네네네. 그거를 제가 사서 그러면 한번 권사님 말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봤죠. 요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찾아가서 1장 1절부터 읽다가 점점 그 빨간 글씨가 뭔가 자꾸 가슴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내가 이거 어저께 먹은 술이 돌겠나.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이상해. 이렇게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느낌이 모으잖아요. 네. 그런 건가? 내가 뭐 이러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 가슴을 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제 가슴에 귀에 들린 거죠. 예. 너에게 평안을 끼치더니 그 너에게 평안을 줘. 그 평안을 준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치면서 저에게 돈과 명예를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도 평안을 준다는 그런 존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을 끼치더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너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주 그냥 딱 정확한 뜻을 네. 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멘 하고 그냥 한참 그것을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요. 그리고 한참 보는데
좀 심하게 제가 이렇게 좀 예술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그 박스가 나중에 이렇게 수영장처럼 돼가지고 쑥 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마음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뭐 우르르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계속해서 로마서 뭐 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 한 번, 그러다 보니 두, 2독, 3독, 4독 뭐 이렇게 계속 성경 읽는데 뭐 바깥에 보면 눈이 왔다, 또 여름이 왔다, 눈이 왔다. 이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그 성경이라는 수영장 들어가서 베드로 아저씨도 만나고 사도 바울 아저씨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경을 글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영상 필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중에 저도 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아저씨가 한 말도 저한테 하는 말로 들리고 막 그게 직접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저는 거듭남이 그런 건지도 몰랐죠. 그때 그렇게 하여튼 적어도 2, 3년을 걸어다가 나중에 신학교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거기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뭐가 힘드셨어요? 제일 힘든 거는 우울함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음악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예. 또 A마이너를 시작하고 G로 넘어갔다 F로 했다가 뭐 드럼도 궁딱궁딱궁 하다가 들었다 해야 또 뭐 1등 하면 또 뭐 이게 저는 이게 늘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실증을 자주 냈어요. 제가 옛날에 실증이란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번 한 거는 세 번째는 하기 싫어요 해요 원래. 네.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가졌거든요. 네. 지금은 전혀 안 그렇지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싫고 나중에는 술 마시는 것도 짜증나고 다 싫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싫었어요. 뭐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그거는 나한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없어도 그만이야.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그냥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강하니까 제가 그 집에 누가 그 군부대에서 쓰던 그 바리깡을 갖다 놓은 게 바리깡이라 이상하네 이거 저 머리깡 느낌이에요. 이렇게 빡빡. 그걸 제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답답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고라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빡빡 1호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빡빡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뉴욕에 갔었거든요. 뉴욕에 백인들이 빡빡 깎고. 아 근데 이게 아니라. 탈모도 있고 하니까 그냥 민과 뭐 겸상이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그걸 제가 목탁에서 다 밀고 그거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거의 자해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내 머리를 내가 흉하게 깎을 수 있다는 거는 더 센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그 더 센 걸 하려고 그랬죠. 그때 이제 마음이 거의 지옥에 다가섰죠. 그러다가 그분이 저를 발견하고 요한복음 읽어보라 그렇게 그게 이렇게 메시지였어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수영장에 푹 빠지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흔한 표현으로 은혜 받고 성령 체험을 하시면서 생활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던가요? 일단 뭐 세상을 완전히 끊는 거죠. 예, 예. 음악을 안 듣게 되고 네. 일단 찬송가를 하게 되고 그때 있던 그 음악 만들던 그 좋은 기타로. 네. 하루에 그때 179장이었어요. 지금 밝혔으면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하게 되면 네. 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만 후렴부만. 와. 그러면 그냥 은혜가 충만해지고 저는 그냥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어떤 네. 뭐가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거고 네. 그럼 집사람이 여보 전화 왔어. 그때 전화기 이렇게 받을 때잖아요. 네. 핸드폰이 없을 때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두세 시간 성령이 오셨네만 부르고 또 성경을 한번 읽으면 막 9시간 10시간을 읽어요. 네. 그래서 아까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계절이 다 24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를 거의 한 2, 3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집회를 다닌 적도 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좀 절제가 되면서 모양이 만들어질 때쯤 저를 신학교를 보내셨어요. 자녀들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셨겠네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색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예. 모든 것이 이렇게 막 변하면서 아이들 대하는 것도 변해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게.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게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예. 아, 화를 안 내도 되는 세계. 예. 그리고 용서라는 게 있구나. 예. 여기는 저는 용서를 잘 몰랐었거든요. 예. 반드시 응징해야 속이 풀렸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예. 야, 이 용서는 모든 거에 무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어떤 것도 용서를, 용서가 다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전 용서 때문에 많은 것들을 또 더 배우고, 그러니까 평강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미움도 용서가 뒷받침이 되면 녹아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사랑해. 억지 사랑이죠, 그거는. 예. 진정 용서가 돼야죠. 하여튼 그런 생활이 시작되겠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용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 어릴 적에 상처를 갖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여기도 어떻게 용서가 해결되던가요? 처음에 그 용서에 대한 진실한 걸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죠. 네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캐나다 가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띵하니 미워하고 있는 거죠. 네네.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속으로는 띵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네네. 마음이. 예. 그러니까 숨은 잘 안 쉬어지고 가끔 목회하면서 그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20대를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건지 주님 주신 건지 뜬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20대에 꼭 이렇게 군복 까맣게 물들인 거 아래위로 입고 다니시고 모자 하나 쓰고 그러고 일하러 다니셨거든요. 예. 그 모습이 떠올리면서 아버지도 스무 살이었구나. 나는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 언니 주님이 저랑 아버지랑 나이를 바꿔버리시더라고. 아. 예. 제가 그때 50이 좀 넘었는데 예. 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예. 그렇게 제가 아버지가 21년생이니까 제가 만약에 60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만약에 60년 늦게 태어났으면 제 지금 큰애가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이 청년도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 역할을 이 지구에서 한 이 청년도 10대, 20대, 50대, 그렇죠. 60대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걸 쫙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 함경도 그렇죠. 촌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서울 오셔가지고 예. 그런 걸 보여주면서 예.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한 건 아버지가 상처가 많았구나. 그렇죠, 그렇죠. 상처 없는 사람은 절대 남을 무섭게 할 이유. 제가 좀 여러분 무섭게 합니까? 본인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남을 도와주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힘드니까 그렇게 가족들한테 그렇게 한 거를 깨닫고 그때 그 미움이 처음으로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그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나는 20대, 30대에 호강하고 네.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 20대, 30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네. 정말 아버지 미안해요. 그래서 미움이 미안함으로 바뀌면서 저는 그 호흡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호흡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어느 날 러닝머신에서 캐나다에서 뛰는데 네. 제가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숨찬 거 언제 사라졌어? 네. 집사람도 모르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몇 개월 전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게 없었는데 또 없어질 증상이 없어질 땐요. 예. 아 이거 없어졌구나 이렇게 못 느껴요. 예. 당연하게 느끼죠. 사람이라니 그렇게 좀 원래 없던 것처럼. 나는 없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숨도 편안하게 쉬고. 그게 제가 50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년 1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 용서와 함께 아버지를 긍휼히 바라보고 이럴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지 억지 용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진실로 용서를 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의 상황을 100% 이해를 하고 미안함을 가질 때 완전히 용서가 되고 그때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는요. 겉으로 아무리 할렐루야하고 밥 잘 먹어도 뻘거라고 소화가 안 되고 힘들 때 많은데 내가 정말 문제가 해결돼서 타인을 긍휼히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나에게 어떤 겸손이 됐을 때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휴밀리티라는 어제 휴밀레이션이라는 아주 막 밑바닥에 정말 그 성 프란체스코 나는 아는 게 없으니 그 정도로 낮아진다면은 그 마음은 최고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로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때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용서를 하려면 그 사람을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완전히 그게 이해가 될 때,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 그건 완전한 용서가 된다. 그 용서는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타인을 또 살리는 도구가 된다. 목사님, 이제 좀 건강하세요? 어떠세요? 이제는. 이제 살만하죠. 아픈 것도 없어요? 아프죠. 아파요. 예. 그래도 가끔. 사도 바울 가시처럼 예. 남겨두셨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아픈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네. 그 아픔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아픔이 정말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아픔, 에이, 별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옛날보다 뭐 완전히 건강해지고 뭐 예. 슈퍼맨이 됐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제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아파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 괴로워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네. 슬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라 할지라도 괴롭고 외롭고 그렇죠. 우울하고 힘들고 슬픕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슬프다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 슬퍼도 웃습니다. 왜? 웃음이 나와요. 주님께서 예. 주신 웃음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 참 희한하죠. 네. 그래서 집사람이 제가 늘 잘 웃으니까 예. 제가 아프다 그러면 잘 어때 이렇게 이해는 가겠지만 예. 제 그 심도 있게 그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요. 뭐 우리 사회자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 목사님이가 잘 아실 거예요. 네, 네, 네. 목회자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니 몰라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냥 그건 괴로움이지 나랑은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 네. 나는 지금 웃고 있으면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예. 목사님 예전에 가수하셨을 때 사실 뭐 돈도 많이 보셨을 테고 뭐 그런 전성기 시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수의 길로 그런 최고의 가수의 길을 걷다가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하는데요. 예. 전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예.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많잖아요. 예, 예. 별의별 경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뭐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죄를 지셨든 간에 네, 공감이 다 공감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 교도소 사역이라든가 예. 저기 뭐 이렇게 거리의 여인들 사역도 많이 하고 예.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 임동진 예. 목사님하고도 하고 예.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런 사역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예. 그러니까 공감대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맞아. 저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나는 무슨 큰 어떤 저는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갈 뻔했어요. 그런 데 가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예, 예. 딱 그 성경인데 뭐 이디오피아 그 지역이 나오면서 뭐 제가 거기 부르심 받은 것 같이 그래서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가려는데 집사람 막 고민하고 저는 막 불같이 뜨거워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너 아무거 안 해도 좋아. 맞아. 난 네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걸 제가 맞아. 느끼겠어요. 왜? 나도 아들을 키워보니까 점점 사랑이 깊어질수록 걔가 뭘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것 자체. 존재만으로. 예, 존재만으로. 그게 존재와 일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난 많은 일을 해야 되나 보다. 뭐 집회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막 간증 집회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방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 거 보면 그 옛날 수도사들이나 그런 분들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해요.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든가 무슨 뭐 로렌스라든가 이런 분들 책을 좋아하는데 그런 분도 특별히 한 일 없거든요. 네. 자리 지킴밖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성령이. 그래서 존재도 있지만 어떤 그 일도 있지만 존재가 더 나한테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모님하고 특정 시간 정해놓고 장소 불문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 아, 예, 그건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도 이렇게 깨잖아요. 예. 지금도 깨면은 옛날 그 분노 가득하고 그 마그마 조화문 반 목사 반으로 50% 50% 그러니까 두 그 괴물로 깨는 거 있다. 예, 예. 반 이쪽 반으로 깨는 거예요. 깨서 그래가지고 얼른 세면하고 자리에 누워서 정상이 되기까지 저는 기도를 해요. 그 시간이 뭐 30분일 수 있고 50분일 수 있고 그건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시간 기도하고 나야 아우 살았다. 그 다음에 제 입에서 딱 나오면서 집사람 만나면 첫마디가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동안 집사람은 뭐 딴 거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헤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해외 집회 가서든 어디 가서든가 해외 집회 가면 그 호텔 같은 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 벽 보고 기도하고 집사람은 저쪽 벽 보고 기도하고 서로 벽 보고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기도를 해요. 그걸 해야 조화문이 목사 조화문이 되니까. 그거 안 하면은 마그마하고 목사 반 괴물 조화문이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새벽 기도를 가서 아침에 기도를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집사람이 운전해요. 토론토 같은데 한 4, 50분 달리니까. 그럼 4, 50분 내면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해야 제가 온전하게 돼서 올라가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뭐 좀 모자란 면이 있어서 근데 그런 면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못 하면은 하루를 시작 못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나 뭐 일뿌리도 평상시에 크리스찬인 영훈이와 세상 속에서 나를 판단하는 영훈이가 늘 싸운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맞아요. 그게 그렇게 기도를 하루를 열지 않으면 그 또 다른 나의 예전 것의 나이가 나를 지배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모님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이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볼 땐 조화문 목사님의 조화문 된 것은 사모님 영향이 굉장히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모님 기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죠. 쌓였을 것 같아요. 기도뿐만 아니라 집사람은 저랑 다르게 굉장히 그 정숙하다 그럴까? 남자로 말하면 뭐 젠틀하다 그럴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이렇게 배우고 좀 그렇죠. 그랬죠. 평생을 보면서 많은 걸 제가 깨닫죠. 사실 저는 진정한 목회는 사모님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저희 어머니가 맞아요. 그 미국 개척교회에서 그 몇십 인분의 밥을 만드시고 또 뭐랄까 교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목사님에 대한 피드백이랄까 다죠. 다 들거든요. 다예요.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목회자들은 오히려 그렇죠.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맞아요. 이야기까지 사모님들은 다 들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가 어땠는지 뭐를 그 조마조마한 그 마음으로 늘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모든 교회 갈 때마다 저희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사모님도 늘 교회에 이렇게 서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목회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하시는 거라고 봐요. 사실은 얼마나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비포의 조화문이었던 모습을 다 감당하시고 그렇죠. 다음 주에 따로 모셨으면 저희가 좋겠는데 따로 특집으로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따로 모셔서 또 눈물바다 한번 대고 저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진정한 목회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진정한 숨은 공로자들 집에 사모님한테도 잘하세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이 얼마나 참 기도로 그 지금 이 목회와 이 목사님을 위해서 참 뒤에서 숨은 공로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 목회의 숨은 공로자이신 사모님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혹시 앞에서 직접적으로 못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뭐 저 뒤쪽에 앉아 계시지만 혹시 카메라를 보고 한번 해주시면 이 방송이 전파될 때 사모님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얼마나 감동이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래도 표현을 조금 이렇게 표현, 하는 예. 편인데. 하긴 뭐 최수종 씨나 예. 그쪽이 좀 많이들 하더라고요. 예. 예.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아니, 저기 뭐 하시고 싶은데 없어요. 예. 예, 저기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가끔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당신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없는 이 세계는 너무 불안해요, 나한테는. 그리고 나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은 살아갈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도 모자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로 하고 늘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천국에 가겠어요. 나는 이 지구에 혼자 당신 없이 남아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고 또 회계사 정리 다 하고 1년 뒤에 따라오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와, 너무 진심이 가득 그쵸. 담겨서 뭉클하네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사모님도 그러니까 근데 저 네. 특히 와닿는 게 네. 내가 먼저 가겠다. 저도 우리도 다 먼저 가야 돼요. 저는 자신이 없는 거죠. 이상 모든 남자들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루라도 부인들이 더 사는 게 나아요. 네, 부인 가고 그럼요. 남자들 남겨주면 예, 예. 불쌍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혼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야기 속에 너무나 많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럼요. 목사님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많은 네. 분들이 또 목사님의 뭐 찬양이든 예, 노래든 예.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예. 앞으로 뭐 노래하실 계획은 없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시면은 예. 이제 뭐 구태여 이제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예. 제가 뭐 안 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고 예.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예. 그것도 타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노래들, 예. 자극성 있는 노래들보다는 아이고, 예. 그런 것들을 기회를 주시면 뭐 예.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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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찬양도 뭐, 좋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주변에 선배들도 많이 가셨어요, 벌써. 예, 예. 그리고, 야, 이거 금방 뭐 이러다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이제 다 가는데, 예. 그때 한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 예. 그들에게 제가 그래도 좀 힘이 있을 때, 네, 네, 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네. 이제는 노 안 하겠다 하겠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바로 뭐 찬양 준비해라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조 목사님의 목소리로 네. 찬양도 좋고요. 또 뭐 찬양과 같은 그런 가요도 좋고 뭐 정말 이 팬들과 남겨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음악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참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요. 예. 요새 그 가요들 보면서 예. 너무 그 딱 어떤 그런 한두 스타일의 가요만 네네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 정말 좀 아름다운 주님 닮은 그런 가요도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진짜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전에 나와 하나님께 속한 예. 나를 이렇게 뭔가 비유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을 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물론 뭐 아침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땐 자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뭔가 바쁜 일정 가운데 놓여 있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잊고 나갈 그래요. 때도 있고 잠들기 전에 피곤해서 기도하는 걸 잊고 잠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냥 이 살아있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아니 내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를 안 했지? 이 생각이 너무 들면서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기도 시간을 절대적으로 사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영 목사님도 그 근처 가까운 방배동에서 지금 개척하시고 아 그러세요. 예, 계셔서 네. 네. 네 오늘 하여튼 목사님 이렇게 삶을 잠깐이지만 들으면서 네. 다시 제가 깨달았던 게 아 진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안다. 그럼, 네. 그렇죠. 그런 네.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목사님이 정말로 이제 나는 아팠는데 지금 완전하게 나았다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아픔을 갖고 있지만 이 아픔을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다시 지금 계속 사용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마음이 병들고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많은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또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주는 그런 네. 역사가 일어나기를 같이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뭔가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에 나은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이 감기에서 벗어날 그렇죠. 수 있었는지 예, 예. 뭐 그런 것을 목사님께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목사님 어떻게 보면 마그마라는 팀 이름처럼 네. 마그마와 같이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를 마음속에 달고 사시면서 맞았어요. 마그마로 활동하시다가 네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노래를 부르심으로 해서 그 아픔이 얼마나 무겁고 무거운 십자가였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체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지금 그곳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성도님들 아픔을 어떻게 내려놓으면 되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맞습니다. 치료하시는 예. 의술과 같은 하나님의 네. 은혜를 나눠주시는 목사님으로서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에이,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 음악 선배님으로서 아, 또 좋은 찬양도 불러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면서 에이, 많은 사람들에게 에이. 내 아픔 아시는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예, 그런 분들 치유하는 목사님으로 오래오래 에이. 저희 곁에 머물러 주십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